어서오세요. 진짜야 만든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. 제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부모님 안녕하시죠? 자, 제가 항상 이렇게 세로로 찍다가 이렇게 가로로 찍었습니다. 가로로 찍으면은 더 넓어서 좋습니다. 그러나 제가 세로로 고집하는 이유가, 자, 이렇게 가로로 찍으면은 잘려서 나오잖아요. 그죠? 뽀마니자 했죠? 잘려서 나오면은 내가 전체적인 핏을 보여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찍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, 그 유튜브 이렇게 처음에 첫 화면이 항상 이렇게 잘려서 나오잖아요. 뭔 말인지 알죠? 세로로 찍으면. 근데 가로로 하면 전체 화면 이렇게 다 나오는데 보기가 훨씬 좋은데, 제가 그 세로로 찍는 이유가 핏이 이렇게 잘려서 그렇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제가 큰맘 먹고 가로로 찍었습니다. 자, 좀더 색다르지 않습니까? 더 와이드하고 넓게. 자, 오늘 그 진짜야만 돼 유튜브에서 진행할 업로드할 내용은, 제가 지금 해군 세일러를 입고 있습니다. WWE 이렇게 깔맞춤 했는데, 그 뭐랄까, 해군은 왜 디자인이 변화가 없을까요? 자, 보세요.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대전 1917년째, 이게 100년 넘은 그 튜닉인데, 이거서부터 뭐 M38, M41, M43, M50, M51, M65 수많은 디자인을 거칩니다. 자, 미공군 항공 자켓들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변합니다. 계속 디자인이 변하죠. 오, 독자님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. 자, 그러나 해병대도 그렇고, 자, 그러나 해군 보세요. 자, 이 해군 이 세일러 자켓, 이 나팔 바지, 그리고 이 바지 내가 입는데 이거 1분도 넘게 걸렸어요. 전에도 제가 이거 영상 올린 적 있었는데, 이 버튼 이거 다 채우고, 이거 정조대 바지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, 자, 보세요. 여기 끈도 이거 묶어야 되고, 뭔 말인지 알죠? 이거 화면 잘려서 잘 보이나 모르겠네. 자, 그건 그렇고, 이 디자인과, 뭐 이거 단화, 해군 단화도 그렇고, 뭐, 디자인이 변화가 없어요. 뭐 1차 대전, 2차 대전,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. 왜 그럴까요? 자, 가만히 있어 보자. 자, 보세요. 자, 요런 2차 대전 와치캡하고 뭐 현행 와치캡하고 뭐 디자인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바지 같은 경우에도 이 정조대 바지, 이 바지가 엄청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도중에 잠깐 말이 나왔었나 봐요. 그래서 잠깐 이렇게 디자인에 변화를 준 적이 있어요. 이렇게 지퍼에다가 그냥 약간 뒤트임, 이렇게 기본 나팔 형태는 똑같습니다. 자, 그러나 이게 47년 이후 잠깐 생산된 건데, 그러다가 다시 이뭐 60년대, 70년대 뭐 세일러 가진 걸 다시 이 상태로 돌아와요. 이미 해군이 이 세일러는 디자인 아예 변화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, 일단 그 의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? 자, 가만히 있어 보자. 이 나팔 바지는, 이 해군은 왜이 나팔 바지를 왜 이렇게 고집할까요, 이거? 자, 요거는 제가 알아봤더니, 뭐, 물에 빠졌을 때, 이 나팔이 더 수영 잘하는 효과가 있대요. 그리고, 바지가 더 펄럭거리고 이렇게 넓으면은, 뭐랄까, 뭐 고래나 상어들이 뭐 이렇게 크기가 더커 보이면은 접근을 잘안 한대요. 그리고 보자, 요거 같은 경우에도, 요거 왜 여기 스카프 이렇게 큰거 있잖아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구조 용도로 이렇게 잡아줄 때 그런 것도 있고, 뭐 상어나 큰 고기, 물고기들이 다쳤을 때그 스카프를 이렇게 넓게 펼치면은
이렇게 접근을 잘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뭐 정말 그런지는 저도 겪어보지 않아서 저도 해군 출신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러나 일단 제가 알아보기에는 그래요. 그리고 이 세일러 이거 뭐 이게 되게 촌스럽게 왜이 고거를 왜 이렇게 계속 고집할까? 자,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는 그 뭐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 해군은 이렇게 머리를 길렀었대요. 이렇게 머리 길렀고 이렇게 막 묶으려는데 여기 치렁치렁 이래서 여기 이렇게 받쳐주려고 그리고 강풍이 불때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. 에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해군 이게 전통적인 의미가 이게 영국 해군 1700년대서부터 이 디자인이 유래가 되고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. 자, 육군, 해군, 공군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 중에서 공군과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육군, 뭐 부츠도 그렇고, 뭐 스봉, 바지, 뭐 자켓, 뭐 셔츠 같은 경우 디자인, 색감, 원단 같은 경우 계속 끝없이 변화해왔습니다. 그러나 이 영국에서 파생된 이 고유 해군 디자인, 이 단아서부터, 이 단아 이거 디자인 이뻐서 지금까지도 디자인에 많은 변화가 없어요. 참 불편하죠. 이거 오줌 싸기도 불편하고, 이거 입는데 1분 넘게 걸리고,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입은 거 약간 오버사이즈인데, 왜 오버로 했냐면은, 제가 옛날에 뭐 95, 그래, 나한테 이거 95딱 맞겠다 하고 구매를 했었는데, 와, 이건 진짜 혼자서 입고 벗기 엄청 힘들어요. 핏은 좋아. 핏은 좋은데, 혼자서 입거나 벗을 때 거의 불가능해요. 누군가 이렇게 막 입혀주고 막 벗겨줘야 돼요. 제가 지금 이거 100에서 105를 입었는데도, 뭔 말인지 알죠? 혼자 입고 벗기에 조금 좀 빡셌어요. 하물며, 저스트 사이즈는 더 힘들어요. 제가 이거 약간 조금 오버이긴 한데, 지금 이렇게 코디해서 그렇지, 나중에 제가 이거 세일러 다지, 뭐랄까, 요것만 따로 다른 것과 한번 매치해 볼게요. 요거는, 그리고, 디자인이 거의 변화가 없는데도,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, 일본에서 그 여학생 교복 가쿠란이라고 해가지고, 이거 똑같잖아요. 이거 스카프 차는 거하고. 왜 그랬을까요? 왜미 해군 이거를 채용했을까요? 일본 그 교복하고 미 해군하고 왜뭔 상관일까요, 도대체? 그건 아마도 뭐 그거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.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히로히토 천황 국왕, 히로히토 국왕하고 맥아더 장군하고 딱 둘이 섰어요. 나란히 찍은 사진 있죠? 맥아더 장군은 주머니에 딱 이렇게 짝다리 짚고 파이프 담배 딱 메고 있고 히로히토 국왕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. 키 차이 엄청나가지고 뭐 말인지 알죠? 히로히토 국왕 막 이러고 있잖아요. 막 경직된 자세처럼 그 인간 선언을 했잖아요. 히로히토 국왕은 천황은 더 이상 이제 신이 아닌 인간 선언을 했잖아요. 맥아더 옆에 딱 이렇게 찌질하게 서가지고 오히려 맥아더가 더 신처럼 느껴졌어요. 더 포스 있고. 히로히트는 쬐끔 해가지고 안경 껴가지고 코숨 이렇게 압실하게 길러주고 이렇게 군기 든 사람처럼 이등병처럼 뭐 말인지 알죠? 아마 그래서 일본 그 교복 유학생 그 가쿠란 교복이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에 미 해군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 항복 선언할 때도 그 전륜발이 그 외무상 그 이렇게 막 입고 연미복 입고 이렇게 배에서 항복 선언을 했거든요. 그 사람이 왜 절름발이가 된줄 아세요? 왜 이렇게 절름발이가 된줄 아세요? 윤봉길 의사 폭탄에 맞았던 사람입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얘기가 너무 딴 데로 새나갔는데 그 일본 유학생 교복도 요거에 파생이 됐습니다. 2차 세계대전 요거 바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요거 잠깐 변화가 지퍼로 있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뭐 70년대, 60년대 제품들 보면은 제품이 이렇습니다. 정말 불편해요.
이것도 약간 오버사이즈인데도 혼자서 입고 벗기 불편했는데, 이거는 뭐 볼일 한번 보려면 헤븐을 걸려요, 진짜. 이거 정조대 이거 버튼 다 푸는데. 자, 가까이서 보여줄까요? 보여줄 거 없이 제가 옛날에 그 뭐랄까, 이거 입는 과정 제가 이거 유튜브로 영상 올렸었어요.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. 이 와치캡도 거의 디자인에 변화가 없었고, 가만히 있어 보자. 요거 2차 대전 미 해군 캡, 요것도 디자인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. 뭐 1차 세계대전에도 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. 이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, 뭐 기타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해군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. 디자인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변화가 없어요. 그 일단 2차 대전으로 제가 이렇게 다 깔맞춤을 했는데, 요러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조금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는 쳐다보지 않게끔 제가 한번 적절히 나중에 유튜브로 통해서 한번 코디를 영상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많이 유용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. 자, 오늘 그 진짜야만 돼. 미 해군 디자인은 왜 변화가 없었을까? 자, 이 동계복, 하계복 하얀색도 그렇고, 요 세일러 이 디자인, 바지, 나팔 바지 거의 디자인 변화가 없어요. 자, 오늘 그거에 관해서 영상 업로드했습니다. 자, 그럼 진짜야만 돼.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그럼 끊을게요.